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동학개미 열풍의 1차 마무리, 2분기 주가 조정 가능성입니다. 증시가 올해 1분기를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1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전날보다 0.28%, 0.2% 하락했는데요.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금리 상승을 주요 변수로 꼽으면서 2분기엔 박스권이 지속하다가 3분기 들어서면서 한 단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NH투자증권의 김환 이코노미스트도 유가와 금리 상승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5월까지 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모두 이렇게 비관론은 아니었고요. 또 낙관론도 한 의견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드라인은 일단 4월 2분기 주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다룬 기사였는데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1월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이 선을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게 참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참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평가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기대했던 수익률만큼 안 나오면은 말 그대로 지루하다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먼저 좀 1분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 지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는 리포팅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전날보다는 좀 소폭 하락을 했죠. 하지만은 그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6.54%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또 소폭 하락했고 또 지난해 말보다 1.26% 낮아진 부분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또 비교를 한다 그러면 45원 오전 정도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원화에 대한 이제는 가치에 대한 부분에 약간 변동성이 있었고요. 자, 둘째로 본다면은 이제 주가가 3천 시대를 개막을 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6일 장중 그다음에 그 이튿날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사상 처음으로 이제 3천 포인트를 돌파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증시도 이제 3천 포인트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고요. 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3,200선도 이제 넘어갔던 일도 있었죠. 또한 세 번째로 수급 정리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개인 매수세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1월에 한 달 동안은 22조 3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2월에는 8조 4천억 원, 3월에는 6조 3천억 원 정도 순매수하는데 좀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 이렇게 개인의 순매수세가 1월에는 굉장히 초폭으로 증가하다가 점점 이후에 3월 달에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야 이제는 유동성 랠리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반면에 근데 좀 긍정적인 것도 있죠. 외국인의 순매도세, 그러니까 매수세가 아니라 순매도세가 점점 줄어드는, 낮아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1월 같은 경우에는 5조 3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2월 달에는 2조 원, 3월에는 9천억 원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매도하는 모습은 이제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공모주 인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이제 1월 이번 연도 1분기가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한 전체 공모액으로 본다면 9배 정도 평균 공매액으로 보면 4배 정도가 좀 많아졌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공모주의 인기가 많았던 1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1분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분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개선된 실적이 과연 이 박스권 증시를 돌파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 장세가 좀 수익 내기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라는 좀 긴장, 좀 열심히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시기인데요. 실적 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랠리는 이제는 아까 개인 수급만 보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많은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장세, 아무래도 실적 랠리로 2분기에는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실적 랠리로 흐르게 된다. 근데 뭐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 금융정보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을 제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6곳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영업이익 추전치,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한 39조 6,8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해 1분기보다 대비해서 한 84% 증가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를 좀 살펴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34% 정도 증가가 네. 되고요. SK하이닉스 60.7% 증가, 네이버 39.5% 증가, 삼성바이오로직스 34.5% 증가라고 네. 봤을 때에 확실히 지난해 1분기보다 이번 1분기의 영업이익의 그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2000% 정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걸 봤을 네. 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회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확실히 지난해 1분기 코로나 사태 일어난 다음에 많은 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탈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 이번 1분기의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형주 전체적으로 이처럼 크게 성장을 하는데 네. 웬만큼 성장해서는 뭐 크게 실적이 잘 나왔다, 성장했다 이렇게 네네. 보기도 어려운 그런 또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7일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 네. 예정돼 있는 날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호실적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은 개인 투자 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올 1분기 매출액 지난해 대비해서 한 9.1%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4.12%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영업 4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네. 그 텍사스 정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C 가전 부분에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IM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그 커스터머 일렉트리라는 네. 그 소비 가전 부분이죠. 네네.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매출액 매출액을 본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64%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제 MC 사업부 부분이죠. 1분기와 유사한 부분으로 될 것 같고 이게 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가장 큰 이슈는 이 MC 사업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했는데 이윤을 못 내고 있었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전장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바로 이런 VS 사업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장 부품 LG전자 마그나와의 합작법인 네, 또 마그나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CEO의 발언들로 인해서 또 이번 주 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주식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2분기. 주목해야 되는 변수, 주식시장의 흐름 전망해 주시죠. 일단은 2분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역시나 미국 국채,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1.7%포인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의 부양책 이슈 때문에 사실 장기 국채 금리의 이슈가 좀 묻힌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조금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좀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인플레이션율인데 네.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과도하게 높아지게 나온다 그러면 뭐 연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흘러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흘러나오다 그러면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변수 조심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역시나 공매도 재개입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공매도 이제는 재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에 큰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는 이런 공매도 재개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4월 6일에 이제 이번 달 6일에 물론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들고 왔죠. 그래서 잘못된 공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을 먹이는 이런 어떤 규제도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5월 3일 재개되는 공매도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실적 모멘텀이 시장의 열쇠가 될 겁니다. 뭐 공매도는 좀 나중에 5월에 시행되면 생각을 해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때부터니까요. 그럼 4월 한번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과 섹터에 실적 시즌 대응을 해볼까요? 역시나 이제 배터리주. 라고 좀 말씀이 있겠는데 그 올 1분기 영업이익이 LG화학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치지만은 한 273%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94% 정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853억 원 정도의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역시나 이런 어떤 배터리주 중심으로 이제 실적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헬스케어, 자동차 인터넷 관련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는 조금 종목을 본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솔루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는 뭐 하나 솔루션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보다 네네. 뭐 이슈는 이미 여러 가지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김승현 회장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로 잠깐 경영진에서 물러났다가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김승현 회장의 복귀 취업 제한이 풀리자마자 사실 이거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과도한 금액이, 그러니까 큰 금액이 오너가 아닌 이상 결정을 못하는 이러한 어떤 투자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하나 쪽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어제 뉴욕 종가가 딱 그랬는데 이제는 이러한 소문들,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그러면 확실히 하나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그룹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예,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수소 부분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슈가 나왔던 질산 유도품 시설 이거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원료로 쓰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이제 그 전에는 다른 데서 이제는 삼자에서 받아서 썼지만은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이제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더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설이잖아요. 소문에 산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하나솔루션 쪽에서 계속적인 소문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중심에는 역시나 김승현 회장의 복귀가 있다라는 네. 점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솔루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코스닥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종목들을 잘 보시면 뭐 5배,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유동성의 힘인데요. 하지만 이제 5월 공매도가 재개되면 아케고스 사태, 미국의 헤지펀드 대량의 블록들 사태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한번 이제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또 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그 종목에 대한 그 매물 가능성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실적 장세 잘 대비해 보시죠.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